자, 오늘은 비브라운 퍼퓨저 컴팩트 S 실린지 펌프 소식입니다. 상당히 좋은 겁니다. 이거 전용 렉을 드립니다. 비브라운이 비브라운 전용 렉이 있습니다. 이거 여기 보시면은 검은 버튼 누르시면은 빠집니다. 자, 폴트 크램프 쓰실 수 있습니다. 여기 거시고 여기 이 배터리도 여기 내장 배터리 새 걸로 넣어드렸어요. 이렇게 거시고 여기 딱 거는 홈이 있어. 거시고 딱 끼우시면 들어갑니다. 자, 간단 사용법을 말씀드릴게요. 일단은 이걸 먼저 장착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. 이거를 보세요. 이거를 누르셔서 이게 빼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그리고 이거 잡아 빼시고. 자, 여기 홈이 있죠. 이 홈 사이에 립을 끼우시고 닫으세요. 자, 이 상태에서 보세요. 이 세놓으면 여기 클램프에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. 자, 이걸 닫기 전에 자, 여기서 길이를 딱 맞추세요. 길이를 맞추셔서 여기 홈에 놓으시고 나서 보세요. 여기 딱 요 끝에 엔드 부분을 막대 부분을 딱 해서 자동으로 내려가게. 그러면 인식이 된 겁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파워를 키세요. 그럼 셀프 테스팅이 되고 자 이렇게 뜹니다. 자, 그래서 F키를 누르세요. F키를 누르시면 자 50cc 읽었고 지금 정확하게 클램프 닫혔고 지금 000 나오니까 지금 들어갈 그 10.9 놓겠습니다. 놓고 스타트 누르시면은 톱니가 돌아가면서 들어갑니다. 이제 볼라스 기능은 스탑을 누르시고 스탑 누르시고 F키 누르세요. F키 누르시고 볼라스 9.9에서 한 번 더 누르세요. 그럼 정확히 1mm에서 급속 에어백이 기능이 있습니다. 자, 1mm 딱 여기 뭐 더 추가로 설정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습니다. 아까 10.9에 누르셨죠. 다시 스타트 누르시면은 쓰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실린지 퍼프는 가급적 이게 루어로 캡을 쓰시는 게 원칙입니다. 알고는 계시고요. 자, 그리고 30cc나 뭐 이런 거 쓰실 때는 자, 스탑 누르시고 전원을 끄세요. 자, 끄시고 나서 빼시고 나서 다시 인식을 하세요. 그게 제일 간단한 사용법입니다. 이거를 중간에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막 헷갈려요. 자, 간단하게 헤매지 마시고 자, 이렇게 제끼시고 립 사이에 끼우시고 닫으시고 자, 여기 있죠? 여기 끝에 립에 오므렸으면은 이걸 끝까지 딱 눌러서 자동으로 내려가게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러면은 그리고 파워 키시면은 자, 셀프 테스팅이 되고 자, 30cc 읽었죠. 자, 이 상태에서 F키를 한번 읽었죠. 자, 이게 여기 정확히 끼우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자, 제대로 여기 깜빡깜빡 거림이 없어야 돼요. F키를 누르시면 00 떱니다. 클램프가 제대로 안 물렸거나 이렇게 되면 깜빡깜빡 끼면서 F키가 000이 안 돌아가요. 자, 정확하게 하고 싶고 나서 5.9 누르고 스타트. 그러면 돌아가죠. 30cc도. 자,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이 유격을 잘 조정하세요. 회사마다 이 클러치 부분이 좀 달라요. 테르모가 다르고 각각 다른데 정확히 이거는 이제 그 이게 정밀 양품이나 고위험 그런 약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놓은 겁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한 대 있어요. 220V입니다.